재팬 한국 본부의 권영락상 아마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권영락상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권위 있는 권영락상입니다. 올해 49회인데요. 중간에 그 수상자가 못 낸 그 횟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그 권영락상 외국어로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그런 분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 팬의 번역 문학 그 상의 그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주로 외국 문학, 뭐 영 문학, 글 문학, 조리 문학, 뭐 러시아 같은 그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한 그러한 작품들을 이제 중에서 이제 상을 줬습니다. 그것이 대세였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한국 작품을 이제 그 외국어로 번역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상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이제 그게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죠? 물론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서 한국 문학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또 우리 한국 문학 전체를 또 살찌기 위해서는 외국의 우수한 작품들을 또 상당히 탁월하게 번역하는 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그 사양마다를 다 듣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주 동문학 분야에서 최근이 아니라 이제 좀 오래전부터 독보적인 그런 업적을 내신 안성원 선생님의 번역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짧기 때문에 좀 읽겠습니다. 안성원 교수는 1987년 국제평양국공교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서울대 동문학과 교수, 한국 도고동문학 회장, 한국 대학 회장을 거듭하면서 이는 지난 30여 년간 여러 고전과 현대 독일 작가들의 작품들을 번역하여 한국 문학 번역상, 번역 문학상을 이미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의 번역은 밑에 윌리엄 마이스터의 소시에 관, 토마스 만의 풍요 크래커, 빈터 그라스의 테이크 페에서의 만남 등이 있고, 올해는 이제 올해도 괴테의 젊은 디르트의 괴로움을 올해도 번역 출간하셨습니다. 번역이 그 이전 유료한 자료로 타오를 끝냈습니다. 안 교수님은 해박한 독일 문학의 지식과 한국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으로 한국 문학 번역의 위상에 품격을 높였습니다. 번역의 시에 번역가로서의 임에 충실한 그의 자세는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한국 문학 연구와 창작도 영향을 끼친 그간의 번역 작업을 볼 때 이번 안 교수님의 수상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40회 번역 문학상 안상환 수상자께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